네, 지금 오늘 추석맞이 일영제 2부 우리 탈북인 가수들이 출연한 추모문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두부밥, 우리 탈북민들이 두부밥도 가져오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식사도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문화제를 문화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셨고 제가 2부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연매출 10억이 넘습니다. 그런 큼직한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또 이렇게 자리들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동참해주는 우리 귀한 친구인데 우리 김도겸 아나운서님도 고향이 청진이시죠? 네, 저도 함경북도 청진에서 방송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못했던 그런 말들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힘들게 대한민국까지 자유를 찾아오신 우리 북쪽에서 오신 탈북민 형제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허유룩 형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허유룩 씨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생일날에도 저희 9월 6일 날에 와가지고 제가 또 노래를 했었는데 오늘도 모든 행사를 다 뒤로 미루고 이렇게 추모 문화제에 나와가지고 또 노래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처음으로 부를 노래는 제가 그때 불렀던 노래 임진강을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갈라진 이 나라
이번에 부를 노래는 그 안재욱의 친구,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 영원히 우리한테 친구가 돼줄 우리 한성욱, 김동진 군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친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불러드릴 곡은 나훈아의 홍시 불러드리겠습니다. 허희룩스의 노래를 함께 했고요. 여러분 앉아서 보시는데 저분이 노래하시면 땀을 많이 흘리셨죠. 저 땀이 눈물이 되고 탈북자들의 눈물이 이 땅에 뿌려져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슬픈 고통이 없어지는 그런 촉매제가 되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제목부터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언니가 미안하고 오빠가 미안하고 그리고 이모가 미안합니다. 정말 이 미안한 마음을 저희들이 어떻게 애잔하고 슬픈 노래에만 또 담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렇게 정말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이 절절한 노래 속에 오늘 이렇게 문화재로서 풀어버리고 이렇게 한자리 함께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북한에서 조선인민군 2군단 예술선전대에서 가수로 계셨던 우리 또 김성실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한국 사단법인 한국 성악인 협회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탈북민 중에서 성악가로 정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노래 한성호 김동진 군에게 또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성실 씨 너무 감사한 마음이 또 듭니다. 오늘 다른 공연이 돈 받고 가는 공연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오늘 이렇게 또 고 한성욱, 김동진 모자 추모회 공연에 이렇게 한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곡으로 한국하고 가호파, 예, 두 번째 곡으로 동심초를 보여드렸습니다. 예, 세 번째 곡으로는 이별의 노래, 이거 역시 한국가곡입니다. 예, 즐거운 아니, 저 마음이 짜릿한 나는 그런 연주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곡을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